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7월 9일 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고가의 선물 수수 의혹 관련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던 문자 5건 전체가 공개가 됐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은 김 여사의 사과 의지를 두고 각자 아전 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이 92%를 위한 복귀 유인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또 한편 면제부다, 의사불패다 이런 류의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사면 조치에 전공의들은 돌아올까요?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예. 자, 보신 것처럼 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뭐 김일성 사망 30주기에도 계속 우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 배지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지금 이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예.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올 초부터라고 보거든요. 예. 4월 15일 같으면은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그냥 태양절이라고 얘기 안 하고 4월의 명절로 이렇게 격화시켰단 말이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중앙당 간부학교 갔을 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함께 자신의 초상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 있었던 그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할 때 간부들이 전부 다 김정은 배지만 달고 나왔고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자기 할아버지 30주기인데 거기에서 노동신문에서 이제 물론 뭐 김일성을 이제 추모하는 글도 있었지만 네. 김정은의 채집 뒤에 못지않게 내놨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김정은이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을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제 우상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상 할아버지는 58살에 우상화가 시작이 됐고 예. 아버지는 50살에 우상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은 이제 40살이에요. 이제 40.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체제를 안정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화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건데 김여정 부부장이요. 담화를 내고서 네. 우리나라 이 포사격 훈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는데 네네. 난데없이요.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좀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이 북한 주민들을 보는 노동신문에 이 탄핵을 좀 언급한 것 어떤 속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사실상 뭐 뜬금없죠. 김여정이가 이제 통상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면 두 군데에서 합니다.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서 하는데 네. 조선중앙통신은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기 싫은 내용이 있을 때는 조선중앙통신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노동신문이 일부러 이거를 게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건데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뭐 내정 간섭이라도 이런 내정 간섭이 정말 대단한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자기네들이 집회에서 교란도 하고 오물풍선도 보내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상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해 왔잖아요. 예. 그것을 오히려 책임을 대한민국한테 전가시킬 목적으로 이런 담화를 발표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노동신문에 게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자,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어제 러시아를 네.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네네. 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면 남과 북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 이런 네. 메시지를 냈는데 네. 또 러시아에 또 경고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는 또 오늘 바로 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남과 북 중에 결정하라는 한국의 접근법에 동의 안 한다.
양국의 어떤 이런 상황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상 이제 지난달에 푸틴이 북한을 방북해가지고 러북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잖아요. 사실상 그 협정의 내용을 보면 1961년도에 군사협정 내용으로 복귀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이 그러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푸틴이 이제 북한을 방북하고 난 뒤에 바로 베트남을 이제 방문을 해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 푸틴이 한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셨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죠. 예.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서면 이제 답변을 할 때 그러면은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도 뭔가 경고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한마디 했는데 그러면은 러시아한테 네가 남과 북한 중에서 남한과 북한 중에서 선택을 해라. 잘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네. 만일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하게 되고 첨단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는 거 이거 이제 검토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크렘린궁에서 답변이 우리는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보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러시아도 이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아마 이런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어떤 강한 메시지에 이어서 북러 밀착에 중국도 좀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라는 네, 네, 거 네, 오늘 네. 조간신문에 나왔는데 네.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켜라. 예, 예. 뭐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뭐 북한 길들이기냐, 김정은 길들이기냐,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올해가 사실상 북중 수교 7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만 하더라도 뭐 서로 축전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나갔는데 예. 아마 이제 이게 북한이 너무 이제 러시아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해야겠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2018년도에 김정은이가 따릉 가가지고 그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이제 해변을 산책하면서 걸었던 것을 그거 발자국을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네, 그것마저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것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상 리창 총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일중 정상회담하고 한중 정상회담하고 난 뒤에 돌아가는 그날 밤에 정찰 위성 발사까지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조선중앙통신 이렇게 나가는 거, 위성 나가는 거서 여태껏 이제 중국 위성을 통해서 나갔는데 러시아 위성으로 갑자기 바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난 4월 달에는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 네. 이거 밀수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조사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관 통제도 지금 점점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북한의 노동자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그거 다 철수시켜라. 네. 사실상 지금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방정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죠.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만 바라보면서 네네. 중국하고 멀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이번 다시 돌아와서 북한 내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매체를 보면은 북한 여성들의 활약이 좀 활발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맥주 생각이 철렁하게 하는 조기가 바로 화성대 동강 맥주집입니다.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쓴맛이 적당하고 상쾌한 맛을 주는 것으로 해서 걸프에서는 공이 바깥구역에 떨어지는 경우 분실공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선수는 두 점을 잃게 됩니다. 네, 좀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국내 네네. 리포트 보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어쨌든 북한 여기자가 직접 골프도 치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북한이 이 월간지 같은 걸 통해서 네. 여성들의 어떤 리더십을 좀 부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이제 분위기 조성이죠. 그 분위기 조성이다. 분위기 조성인데 누구를 예. 위한 분위기 조성이냐라고 예.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사실상 이제 김정은의 우상화가 시작이 됐고 그 우상화의 다음 이제 숙제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제4세대의 리더, 제4세대 지도자들을 이제 띄워야 되는 거거든요. 후계자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김주애를 띄워야 되는데 김주애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자 13살짜리 이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우리로 보면 그 정도의 나이인데 나옵니다. 여성지위 계속 띄우고 있다. 북한이.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낮거든요. 예. 그러면 여성의 지위 전체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인위적으로 좀 올려보겠다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지난달이죠. 지난달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하면서 거기에 인사 문제는 아마 7월 2일 날인가 발표가 됐을 텐데 그 발표될 때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네. 그게 뭐냐면 당 근로단체 부장, 당부장이니까 엄청 높은 자리입니다. 네. 여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그러니까 북한의 여성동맹위원장 했던 여자를 일부러 앉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북한을 전문하는 분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여성을 그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나온 이제 잡지들 보면 세 명의 이제 북한의 그 저기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성들이 대의원들이란 말이죠. 그 대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텔레비에서 좀 전에 보도 나간 것처럼 여성이 골프도 하고 네. 여성이 맥주도 마시고 그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성의 지위와 이런 것들을 조금 올림으로써 나중에 김주애가 자기 이제 후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다. 세뇌 교육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뭐 딸 김주의 입지를 공고하기 위한 포석이다 네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한테는 뭐 말씀하시면 가스라이팅이 통할 거라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북한은 단 한 번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잖아요. 맞아요. 소위 말해서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바로 이제 북한 독재체제로 넘어갔으니까 그 체제가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세뇌교육을 당하면서 사상교육을 이렇게 주입시켜 받아왔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여성의 주의를 높이고 그리고 김주애가 나중에 이렇게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냥 서스름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세뇌 교육 작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북한 주민들 낮은 연령대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권은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전체 공개 이걸로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핵심 책임자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죠. 네, 야당은 꼬리 자르기용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도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한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입맛에 짜맞춘 사실상 하명 수사라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수용할 때입니다. 여당은 경찰 수사로 진실 규명에 한 발 다가섰다며 최혜병의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검을 떼쓰기로 규정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답정너식 정치 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최상병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로 이송된 최혜병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도 얘기해 볼 텐데 어제 첫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후보들 간의 설전이 좀 대단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관해 내부 총질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영부인과 당무 관련해선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적 통로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을 거라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당정이 갈라지면 다 죽는다고 윤한 갈등을 부각했습니다. 팀의 화합을 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기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원 전 장관과 한 전 위원장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원희룡 전 장관은 대응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고 한 전 위원장도 깨끗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줄 세우기와 개파 정치라며 기득권을 폭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울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관련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정치 전문가들과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전문이 공개되면서 전당대회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신규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간단히 생각하세요?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잘 알지 못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과가 저한테 사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제 허락이 필요한가요? 저 때문에 사과 안 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냈던 문자 다섯 건 전부가 공개돼서 화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난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기만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언짢으셔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갈등을 좀 중재하려는 모양새 그런 분위기도 풍기는데 어쨌든 이종호 실장님, 네네. 이 시기를 보면은 이 발단이 명품백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한 후보가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을 언급하면서부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TV조선에서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어젯밤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지금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사실 21일 날 부거졌잖아요. 그런데 21일 날 이전에 그러니까 1월 21일 날 당시에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네.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훨씬 전 그러니까 1월 15일 날 문자를 보면 그 이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예. 이야기에 언급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근데 그 안에 보면 특검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특검이라고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1월 27일 2023년 1월 27일 그 파우치 디올백 얘기가 언급이 그러니까 그 폭로되기 시작한 이후에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와 함께 이 특검법과 관련된 일부 수용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제시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짢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1월 15일 문자 즉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아예 그럴 거 없이 한번 서로 소통을 하면서 푸시는 게 어떠냐라고 내가 관련된 문제이니까 사실은 송구스럽다라는 네. 어떤 문자. 그래서 이게 특검법과 관련된 언급 때문에 첫 번째 충돌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요.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의 문자는 임금님의 교과서가 아닌데 대답을 안 한 게 왜 문제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적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른바 이제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물론 영부인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 역할이 분명히 있는 지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정이나 또는 이제 당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공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로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 했고 만약에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적인 채널에서 이것을 의논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응답하고 의논하는 것 이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사가 바로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논의하는 것 물론 이제 김 여사는 김 여사 본인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중재도 해보고 또 그 사과 의향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당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공적인 문제를 이런 채널로 의논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의논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물론 뭐 윤한 갈등이다 이런 갈등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총선 참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책임 떠미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결국 이 용산 리스크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총선 참패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것 부인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당시 1월에 김건희 여사가 왜 사과를 하지 못했느냐 이 책임 공방을 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는지 또는 용산의 책임이 있는지 이것을 두고 책임을 좀 떠미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의지가 과연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공방이 또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원 실장님 보면은 네. 김 여사가 이제 한 전 위원장이 뭐 모든 게 본인 탓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결정하면 사과하겠다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사과 얘기에 또 앞서서요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이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전제를 달아서 이게 사과 과연 의지가 있었던 거냐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실제로 말하는 것과 문자, 그러니까 글은 좀 다르잖아요. 네. 글은 컨텍스트고 맥락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양쪽 주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과를 적극적으로 좀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사과를 따르겠다, 의견을 따르겠다, 네.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 또는 이런 뭐든지 내가 잘못 됐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두고 충분히 지금 사과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보면 한 군데가 조금 있어요. 비대위 측 결정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비대위의 결정은 비대위원장만 결정하면 되는 결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비대위원회에서 특히나 윤재옥 의원이라든지 또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때 막 그랬었죠. 이야기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지금 아 이게 사과 필요하지 않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한들 비대위 전체의 어떤 입장으로 만약에 공론한다면 당시의 입장을 봤을 때 당시에 다른 어떤 특히 지도부라고 하는 윤쪽 원내대표였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아 이게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아, 사과를 하면 이제 지난번에도 10%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길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뒤에 이제 따르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 측이 주장하듯이 진정성이 안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일견 그들 그쪽 주장도 전혀 근거 없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진정성 굉장히 좀 표현하기 힘든 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장인주 부위원장님 어쨌든 네. 보면 이 사과 의향을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맞서는 게 그게 뭐 사과 뜻이냐 그렇죠. 공적 채널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 문자가 이제 전문이 공개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그 전문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시는 분들마다 또 해석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과를 진정성이 없이 오히려 사과를 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거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 또 해석이 다를 거라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공적 채널이 아닌 상태에서 의논을 해서 사과를 결정하는 것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만 그래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정치력의 한계 부분을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사과의 진정성이 그 문자에서 읽히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사과가 이 총선에서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문자를 계기로 해서 사과를 이끌어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이 부분에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또 해석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후보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은 정치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문제점으로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도 이 부분을 계속 집중 공격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한 후보가 문자를 무시했던 배경이 뭐였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하나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친한계에서는 김 여사가 주변에 사과 불가론 있는 그런 URL, 뭐 링크 같은 거를 보내면서 사과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자, 한 후보에게는 또 사과라면 사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두 개가 좀 상충되는 의견을 좀 표출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이 실장님 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1월 22일자, 아까 1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예요. 그러니까 1월 22일 그 전날에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인들에게. 네. 그 문자 내용은 뭐냐면 아이고 지난번에도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하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그걸 활용하더라. 이번에도 만약 사과를 하면 굉장히 역공을 불러일으키니까 지지율 떨어질 거다. 지지율이 폭락할 거다. 그래서 사과를 안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지인들한테 문자를 돌렸다. 이게 1월 22일자로 돌렸고 기사는 1월 23일자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주장하듯이 당시에 그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아, 나 진짜 사과할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 중간 그러니까 1월 15일에서 1월 25일까지 지금 다섯 번이잖아요, 예. 문자는. 근데 그 중간에 1월 22일에 지인들에게 아유, 사과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 예. 사과 안 할 거야. 라는 문자를 어떻게 돌릴 수가 있느냐.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한 말과 지인들한테 할 말이 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장인조 부위원장님 네. 친한계 측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 플레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1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한계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통해서 사과 의향을 비추기는 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부재, 정치력 부재에 대해서도 좀 이제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당시 총선 과정을 복기해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냐에 대한 공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 공방에서 결국에는 용산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명품백 의혹이라든지 각종 리스크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것이 결국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방식으로 좀 책임을 떠미는 것으로 저는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동의해 주실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안 했던 것이 온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책임이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국민의힘에 계셨던 많은 분들과 그리고 용산에서 용산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도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자가 전체가 공개됐고 또 파장이 일고 있고 대체 이 문자는 도대체 누가 유출한 거냐 여기에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장가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 사람을 지목을 했죠.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철규 의원인데요. 어제 오후에 한 언론에서 이철규 의원이 김 여사 메시지 내용을 윤 핵심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문자 일부를 이철규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라는 기사가 떴었거든요. 네. 이후에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작년 여름부터 총선까지 당 지도부 최요직에서 모든 선거 기획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 그리고 공천 완료까지 모든 그림을 그리고 손을 댔지만 극도의 무능함으로 서울 수도권의 대패의 맛을 남긴 자. 자, 이번에도 당과 대통령실의 영부인 문자를 유출해서 전당대회판에서 당과 대통령실을 위기에 몰아넣는 자라면서 이철규 의원을 저격을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 기사에서 내가 움직이면 대통령실이 시켰느니 얘기가 나올까 봐 전당대회에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반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배현진 의원만 이철규 의원을 비판한 게 아니라
진중권 교수도 같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철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는 얼마 전에도 이철규 의원을 크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이미 사실관계가 틀려서 삭제된 기사를 한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하면서 뭐 김경률, 신지호 등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동훈 주변을 애워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이 진중권 교수가 참 이철규 의원 희귀하게 사악하다. 들어올 거면 맞짱으로 들어오라 라면서 굉장히 날석에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종훈 실장님, 이철규 의원 만약에 사실 아니라면 정말 펄쩍펄쩍 뜰 일이고 표정 관리하는 거라면 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이철규 의원이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 또 있겠습니까?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뭐 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네. 이철규 의원이 나설수록 윤 대통령의 복심 그리고 윤 대통령을 대리해서 지금 한동훈 예를 들어 후보와 맞서고 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프레임이. 예를 들자면 한동훈 후보와 맞서는 건 원영 후보 내지는 나경원 후보 윤 또는 윤상현 후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전대가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 후보들이 아닌 또 다른 더군다나 장제원, 윤한홍, 권성동 의원은 지금 거의 친윤이라고 안 불리고 뒤로 물러나 있는데 혼자 남아 있는 뭐 친윤 이렇게 불리는 지금 이철규 의원이 내가 아니야까지는 할 수 있어도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아니야 내가 진짜 그럼 사실을 얘기해 볼까라는 식으로 만약에 나서게 되면 네. 모든 이슈가 이철규 대 한동훈 더 나가서 윤 대통령실과 내지는 윤 복심과 한동훈 이렇게 프레임이 돼버린다고요. 네. 그러면 전대는 거의 뭐 막장 분위기로 가겠죠. 그래서 이철규 의원도 그걸 너무 잘할 겁니다. 내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선에서 아마 선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부인 문자가 여과 없이 보도되는 공개되는 상황이 적절하냐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대 이슈 굉장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대 나갔던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이거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검찰에 계실 때는 그 당시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랑 그 카톡을 주고받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소통의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공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라도 보냈으면 하는 안타까움인데 일종의 정책 판단의 어떤 미스가 아닌가 미숙했다 하면서 뭐 한마디로 뭐 사과를 하든지 그 당대표가 되잖아요, 앞으로. 당대표가 됐었을 때도 영부인님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원희룡 후보를 비롯한 다른 분들에 대한 네가티브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네가티브 마음먹고 할 만을 들면 하려고 들면 여러분 머릿속에 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참고 있는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 참고 있다. 공격거리 많다. 일단 참겠다고 하는데 장현주 부위원장, 일단은 한동훈 후보한테 새 후보가 네. 사과하라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뭘 사과하냐는 게 한동훈 전 장관, 전 그렇죠. 비대위원장 입장인데 사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끝까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본인이 사과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거고 네. 이것을 사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난 총선 참패 책임을 한동훈 후보가 오롯이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인이 책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네. 거지 본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문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서 사과를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은데요. 결국 공과사를 구별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된 후에도 앞으로도 영부인과 이렇게 당무나 뭐 관련된 논의를 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못을 박은 것은 예. 비단 영부인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쓴소리하는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의 후보에 비해서 확실히 용산과의 거리를 두겠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전략들이 결국 전당대회에서는 또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관련해서 문자 무시 의혹 관련해서 뭐 후보들이 대기실부터 4명의 후보들이 대기실에서
굉장히 좀 뭐 신경전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말썽, 뭐 긴장감 이런 것이 오갔는데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말씀 좀 나누라는데요. 어른이 어른 지금 카메라 앞에 좀 붙여주실래요? 붙여주실래요? 뒤에 있다. 아니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있는데. 그만 막고 앉아야 되는데.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골이 되겠습니까?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거짓과 배신을 이렇게 일삼는 정당에 어떻게 호남 국민들이 표를 주십니까?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네, 한동훈 전 위원장 후보 웃고 있지만 웃지 못한 어색한 모습 보셨는데 이동훈 실장님, 네. 다른 후보들 공세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네,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표정을 뭐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슈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공격하는 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당연하고요.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아마 한 주에 한 번씩의 여론조사가 발표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한 두 번 정도의 어떤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것밖에 없고요. 이제 진짜 유세 돌고요. TV 토론하고요. 이게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후보는 판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예. 판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끌고 왔고 그렇다면 아마 더 심할 정도로 더 끌어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판이 지금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세는 더 이어질 것 같고 근데 네거티브가 이 정도의 어떤 선에서 만약 그친다면 크게 이렇게 저는 뭐 분열이 있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어떤 네거티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대선 경선 때 문준용 아들 문준용의 불법 채용을 그때 처음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아들 문제라든지 부인 문제라든지 인적 문제라든지 이렇게 가족들의 어떤 문제를 끌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지지자들끼리 굉장한 어떤 분열상을 보일 것인데 거기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이 선에서 어쨌든 멈출 거냐라는 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TV 토론회 말씀하신 TV 토론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뭐 세게 맞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장관 기자 합동 연설에서 어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좀 벌어졌다. 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보통 후보들이 발표할 순간이 되면 그 후보들을 상징하는 여러 과거 발언 그리고 캐치프레이즈가 딱 뜨면서 음악이 신나게 깔리는데 네. 그 후에 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소개를 하는데요. 그 소개를 하는 순간부터 전광판에는 최고위원 후보 한동훈이라고 떴습니다.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당대표 후보 원희룡이라는 자막도 나와서요. 화면이 잠시 꺼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장현주 네. 부위원장님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수입니까? 의도는 아니겠죠? 뭐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은 해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물론 이제 해프닝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네, 왜 한동훈한테만 그렇죠. 굉장히 일이.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또 장면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사실 굉장히 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는 중요한 행사이고 연설회에서의 저런 화면 자막 같은 경우에는 좀 리허설도 해볼 거고 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할 텐데 저런 좀 웃지 못할 실수가 나왔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진상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뭐 파악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데 장관 기자 일단은 내일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 11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죠.
동전 네.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선거 출마 기자회견 내일 오전 11시에 합니다. 이전 대표 측은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 새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제안하고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를 이슈화를 했었는데 사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금투세 폐지라든가 종부세 완화에 좀 부정적이었지만 이전 대표 측은 강성 지지층이 반기지 않는 이슈라도 전체 국민 편익이나 아니면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방향 전환에 대한 고민을 이번 선언에 담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2파전이다. 일단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이종훈 실장님 어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 어제 출석하면서 정권의 치졸한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아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보복일까요? 왜냐하면 이미 이 수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당시에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권익위에 제소를 했어요. 그리고 권익위가 이것은 타당하다 하고 검찰에 넘긴 사건. 그래서 검찰이 그다음부터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고 중간중간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밝혀졌죠. 이를테면 샌드위치 이재명 경기도 당시 지사가 먹었던 샌드위치가 당시에 공무원들이 야근 때 먹어야 할 매식비에서 나왔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졌던 것은 그만큼 검찰이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시에 그것을 수혜를 입은 그러니까 배임 혐의를 받아야 될 당사자는 당연히 이 경기도 지사와 그 부인이니까 소환은 예정되어 있었고 그 네. 예정되어 있던 게 하필이면 지금이기 때문에 마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수순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쨌든 네. 김두관 전 의원도 네. 일단 출마를 해서 네. 민주당 당대표 2파전이 됐는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어대명 분위기에서 출마 들러리 나가는 거냐. 아니면 김두관 전 의원도 워낙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김두관 전 의원이 뭐 들러리에 그칠 것이다. 이런 건 기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네. 기우다. 그렇죠.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의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인 또 행보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 들러리가 될 것을 알고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름대로의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과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전당대회 출마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재명 전 대표가 아무래도 가장 유력하게 지금 당대표에 당선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두관 전 의원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원들께 내놓는 메시지라든지 또 그리고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도 김두관 전 의원이 아마 국민적으로도 그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 굉장히 많은데 관광객들이 늘면서 일부 관광객들이 민폐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 한번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보니까 이 중국 일부 관광객이 목욕탕에 가서 이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7일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전 11시에 60대 중국인 관광객 여성 A씨가 목욕탕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휴대전화에서 이용객 3, 4명이 찍힌 사진을 확인을 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목욕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A씨는 경찰에 목욕탕 내부가 좀 신기해가지고 촬영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건 변호사님. 목욕탕이 신기해서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 네. 너무 황당한 이유긴 한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진 찍힌 분들은. 그러니까요. 빈 목욕탕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나체 상태로 있는 네. 것을 찍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몰래카메라 혐의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찍혔다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혹시 이 몰카당한 피해 이 사진이 어디 유통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해자 자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혹시 이게 외국에 유포되는 거 아니야? 라는 수치심이나 걱정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해외 관광객입니다. 일부고요. 중국 전체가 아니라 중국 일부 관광객들이 어떤 저지른 건데 처벌이 되는지 뭐 좀 전에 저기 화면에 나가긴 했지만 어떤 처벌의 수위가 좀 주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 소위 이제 몰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요. 아무리 외국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역시나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국 정지가 신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를 받는 동안 또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에 재판 기간 동안 이제 외국으로의 출국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국 정지가 되고 현재 이 가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중인데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 정말 이게 초범이었는지 아니면 관광하는 내내 혹시나 또 다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나 혹은 자신의 지인 등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여부를 경찰이 좀 철저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요.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즉 실형을 면하는 경우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바로 추방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럼 실형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복역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을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에 추방이 되게 됩니다. 네. 추방 명령을 받은 다음에는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영국 입국 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례 말고도 중국의 어떤 일부 관광객들의 어떤 민폐, 일탈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건데 장가희 기자, 지난달입니다. 뭐 제주도 도심에서는 관광객, 그 중국 관광객 일부 아이가 뭐 도심에서 일단은 뭐 대변을 보는 것도 있었고요. 요새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어떤 민폐를 끼쳤는지 한번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요. 쓰레기를 그대로 그 공용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냥 가는 행위. 네. 또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 아이가 제주 시내 한 거리에서 그냥 대변을 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전혀 그걸 또 제지를 하지 않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공분을 사게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한 사실도 드러나니까 누리꾼들은 중국인 무비자 없애라. 남의 나라에 와서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사실 30일 동안 제주도에 무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는데 지난 4월 한 달간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7만 7천 명인데 그중에서 중국인이 13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자, 모든 걸 중국인 관광객의 잘못으로 볼 순 없지만 최근 눈에 띄게 이 중국인 관광객의 이런 행동들이 여럿 포착이 됐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이 중국 관광객들이 본인 나라에서는 저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자연스럽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면 좀 더 조심하게 될 처벌받을까 봐 조심하게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상동이긴 한데 어제 저런 행동들 처벌이 됩니까? 아, 당연히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요 경범죄 처벌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또는 명승지나 유적지의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 또 노산방뇨 등을 하는 행위는요 모두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서요. 사실 이런 사례들을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중국인 관광객도 오실 때 우리나라 현행법을 어떻게 지도나 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요. 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칼부림 사건인데 장과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산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부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5일 오후 6시 36분께 부산 북구 한 빌라 현관에서 60대 A씨와 40대 B씨가 흉기에 찔려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됩니다. 예. 이후에 이 B씨의 초등학생 딸인 C양이 현장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집으로 피신해서 119에 신고를 했고 두 사람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이 C양의 아버지인 40대 B씨는
숨졌습니다. 자, 경찰은 60대 A씨가 산책하러 집을 나서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예. 이후 A씨는 자신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런 이유로 저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좀 끔찍하기만 한데 변호사님, 일단은 이 딸의 상태가 굉장히 좀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진술 가능한 상태입니까? 아, 현재 사실 시향도 흉기에 찔렸잖아요. 예. 살해하려다 결국 미수에 그친 것 같은데 시향도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근데 자신의 부친이 사망해서 누워있는 걸 아이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목격 진술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이제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자 보면 네. 이게 사실 반려견의 뭐 배설물 악취 때문에 갈등이 좀 심했었다 이러더라고요. 네, 이 가해자 A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B씨의 바로 아랫집에 2년 전까지 살았습니다. 이 A씨와 A씨의 지인이 이 피해자 바로 아래층에 살았는데 몇 년 동안 어떤 분쟁이 있었냐. 이 피해자 측이 이제 반려견을 키웠는데 그 반려견의 배설물 악취 때문에 서로 논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 이 A씨는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함께 거주하던 지인은 계속 아랫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배설 문제로 계속 갈등이 있었던 상황은 아마도 이 가해자 계속 알지 않았을까. 그러다 우연하게 함께 살던 지인 집을 방문했다가 피해자 B씨를 마주쳤고 경찰은 현재는 사실 B씨도 사망한 상태죠. A씨도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정확한 이제 범행 동기를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예. 이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범행의 하나의 촉발제가 되지 않았을까 경찰은 지금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빗길 운전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도로가 온통 맥주병으로 뒤덮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맥주병을 잔뜩 실은 화물차가 쏟아지는 비에 갑자기 쓰러지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데요.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멈추지 못하고 옆부분에 충돌했고요. 화물차는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로 3차선 전체를 가로막았고 다른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연달아 충돌하면서 대형 사고로 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맥주 상자 수천 개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도로가 초토화됐는데요. 현장 정리를 위해 편도 3차로 가운데 2개 차로가 2시간 넘게 통제됐고 일대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장마철 빗길 미끄럼 운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예상을 뒤집고 일당 자리를 차지하면서 대이변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총선이 유난히 화제가 된 이유, 1차 투표 선두였던 극우 세력을 밀어내고 드라마틱하게 좌파 연합이 일당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극우 돌풍의 위기를 느낀 좌파 연합과 반극우 연대가 협력해 투표를 독려하며 대역전극이 연출된 겁니다. 3위로 밀린 극우 정당, 이날 총선 자체 최종 투표율은 66.6%로 프랑스 역사상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당도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고 표가 분산되면서 향후 정부 구성과 의회 운영 과정에 혼란도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대반전엔 성공했지만 과반 이상 동의하지 않은 투표 결과가 우려된다 전망하기도 했다고요.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극우 정당이 일당에 오를 경우 반극우 시위를 벌이겠다며 파리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은 총선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성을 질렀고요. 기쁨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